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개발 목적의 장소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현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개발 목적을 하는 것으로서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여기 도시역이라고 하면 보통 개발 목적인 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신 용도 구역 중에 개발 제한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개발 제한 구역은 비개발 목적이거든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되게 되면 이제 개발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고, 그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곳이라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지역 중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회법에서는 세계 장소에 대해서는 지정하여야 한답니다. 시의사 대도시장은 연안 침식지역 등을 방제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다음주에 보실 개발행위와 관련된 사항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여야 한답니다. 여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정택10년입니다. 110년입니다. 그리고 시공록 30만입니다. 그래서 정택 10년, 시공록 30만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동상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얘만 지정하여야 한다면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택 10년과 시공록 30만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계획관리지역인 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 개발진흥지구와 용도지구가 폐지되면서 그를 대체하기 위한 경우라고 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도시지역 중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어디? 계획관리지역. 여기 계획관리지역은 지금은 도시지역 아니지만 장래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곳을 계획관리지역이라 했고, 이곳에 개발사업이 예상된다라고 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3년 이내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며, 수립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은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에는 개발 계획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에는 건축물과 관련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용도 지역 지정했을 때 행위 제한 기억나시죠? 용도 지역 지정하게 되면 건축 제한과 건폐율 제한과 용적률 제한을 각각 가하더라. 기억나시겠습니까?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이러한 건축 제한, 행위 제한 규정을 그대로 새로 지구 단위 계획에 반영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 높이를 지구 단위 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저 지구 단위 계획에 20m 높이의 건물 건축해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모든 건물은 20m 이상의 높이 건물 건축해야 되고, 돈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면 빈 나대지로 놔둬야 되지. 1층짜리 건물 건축하는 것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게 되는데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을 두고 있는 제도는 난개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각종 건물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곳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쾌적한 도시 환경을 누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반설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에는 난개발 현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기반설을 치 건축물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 높이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 사항으로 각각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 사항 무엇인지 살핀다고 하면 이걸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 사업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다양한 규제를 완화시켜주게 되는데 현재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지역과 비도시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도시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차장법에 의한 행위 제한 규정을 완화시켜주고 비도시역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비도시역인 관농자의 경우에는 거주하는 사람이 많다 작다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조합면이 비도시역인 관농자이거든요. 그 조합면은 행정관할 구역은 꽤 넓은데 불구하고 거주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곳에 건물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건축법에서 조명할 필요 없고요.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 얼마 없다고 하면 주차장 문제 발생할 염려 없죠. 그래서 이 비도시역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오직 뭐만? 국계법과 관련된 규제 완화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규제 완화되게 되면 100% 완화시켜주는 것과 120% 완화시켜주는 것, 150% 완화시켜주는 것, 200% 완화시켜주는 경우 있는데 얘가 27회 때와 28회 때 연속해서 두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연속해서 두 번 시험에 나왔다면 올해는 150%과 200% 잡아주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이게 안 나온다고 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는 사항 중에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것 이쪽을 시험거리로 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 지구 단위 계획 수립했다고 하면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개발 사업 해야 되죠. 5년 이내 인허가 받고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지구 단위 계획은 효력 상실하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당시로 환원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는 게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우리 보실 내용입니다. 시험 문제가 꼭 하나 이상 출제되기 때문에 저 내용 같이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예, 우선 180페이지 찾으셨죠? 양가로 1번 재량 지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장 군수까지 가로 해놓으시는데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시장 군수도 결정권자이죠. 그래서 시장 군수는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전부터 일부에 대해 전부터 일부 가로 해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앞서 지구 단위 계획 설명에는 전부란 말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대신 이때 전부터 일부 잠깐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2번을 잠깐 봐주십니다. 도시개발구역 찾으셨죠? 그리고 3번 정비구역 찾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 호평상업지구 밑에 평내동이 있는데 그 평내동에 5층짜리 오래된 아파트단지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그러면 그 재건축하는 곳이 있다면 그 아파트단지가 정비구역인데 그 정비구역 전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죠. 일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정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남양주시 전체이다 일부이다 일부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남양주시 행정관할구역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장소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시 이해하시겠습니까? 대신 지구 단위 계획 설명에 있어서는 반드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토지 이용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한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설명에 있어서는 일부란 말만 나와야 되고 전부란 말 나오는 거 아닙니다. 대신 지금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은 남양주 전체 아니죠. 남양주시 특정 지역에 대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그 정비구역 전부 또는 일부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번 용도지구 추천했습니다. 용도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번 개발자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조정구역 묶어놓습니다. 또는 공원에서 공원 추천했습니다. 해제되는 구역. 개발자원구역 자체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없고 개발자원구역에서 뭐하는 곳? 해제되는 곳. 공원에서 해제되는 곳. 그러면 비개발 용도에서 개발 용도로 바뀐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에서 녹지지역 추천했습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 가로 해놓습니다. 녹지지역은 비개발 용도인데 주, 상, 공으로 변경되게 되면 개발 목적이죠. 그런 곳이라고 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 하나 잠깐 살펴놓습니다. 만약 시험에 용도 지구를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용도 지구라고 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락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복합용도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생태계보호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법에서는 용도지구면 무조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정해놓고 이 생태계 보호지구를 할지라도 천연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한 나라에서 필요하는 여러 가지 건물 만들 수도 있죠. 뭐 청소년 그리고 천연기념물 탐방소라 해가지고 뭔가 시설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목적이라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개발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제한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시키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냥 용도지구라면 그래도 소규모 개발 사업이건 뭔가 개발 사업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용도지구는 종류 관계없이 모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시는 게 생태계 보호지구 경관지구 등은 주변 자연경관 보호할 목적으로 개발 용도가 아닐 것이다. 그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건물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용도지구라면 제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주시 이해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려 보시는 게 공원 해제되면 시가조정구역 해제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되신 겁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182페이지 보시게 되면 의무 지정 차셨죠. 국토교통장관 지도이사 시장군수 결정권자가 시장군수까지라는 것 기억하시면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하여야 한다. 추천했습니다. 필수사항이라는 것 확인되십니다. 1번입니다. 도시및 주광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가로 해놓습니다. 끝난 후 10년 지난 추천했습니다. 2번입니다. 택지개발지구에 지정되는 사업이 끝난 후 택지개발지구에 시행하는 사업
가로해 놓으시고 끝난 후 10년 지난 끝나는 10년 지난 추정했습니다. 그게 정택 10년입니다. 여기 정택 10년과 관련되어서는 착공 한때입니까? 완공 한때입니까? 완공 후 정비사업 택지개발사업 완공 후 몇 년? 10년 경과되면 지나면 지구단위 계획 고려 지정 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잠깐 이해하시는데 이번에 다산 신도시라고 하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인 동시에 택지개발 지구이거든요. 강 건너편에 하남 위례지구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하남 위례지구라면 택지개발 지구인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그러면 이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10년이면 강산 바뀐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다. 한 세대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비사업이나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10년이라 시간이 지나게 된다고 하면 애초 이곳에 거주한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진짜 아이들 키우기 좋은 곳이었다면 정비사업 끝나고 또는 택지개발사업 끝나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곳이었다고 하면 아마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부부가 꽤 많이 이주해 있을 것이고요. 저 10년이 한 시간 지나게 되면 해당 지역에 필요했던 기반시설 학생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면 기존에 3천짜리 초, 중, 고등학교 만들어놨는데 학생이 교육 환경 좋다고 해서 학생이 몰린다고 하면 기존 5층짜리 학교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면 얘를 좀 더 증축하든지 새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아이들 키우기가 형편없다고 하면 아마 자제분 다 자수성가해서 결혼하신 그런 노부부만 좀 산다고 하면 해당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학교 뭐 3층짜리 건물이었다고 하면 교실이 텅텅 비었을 때 학교 규모 줄이거나 또는 다른 목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겁니다. 저 10년의 시간 지나게 되면 이 정비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했을 때 그 지역의 성격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어르신들만 노부부만 많이 사는 곳이라면 경로당이라도 더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애초 예상했던 게 인구 한 5만 명이었는데 워낙 이곳이 입지 조건 좋다 보면 7만 명, 10만 명이 거주하게 되었을 때 현재 확보되어 있는 기반시설인 도로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개발계획 수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고려 지정 하여야 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시공록 30만 보십니다. 3번입니다. 위로 각호 중에 체계적, 계획적,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 1번입니다. 시가 조정구역 시 동그라미 놓습니다. 공원 공동 동그라미 놓습니다.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이상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녹지 지역에서 녹 동그라미 놓습니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주거, 상업, 공업 가로 해놓습니다.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시, 공, 녹 30만입니다. 시가 조정구역과 공원구역이 해제되고 그 단위 면적이 30만 녹지지역에서 개발용도인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것으로서 그 단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그런데 우리 국민대 규모가 25.7평이 전용 면적이거든요. 그러면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가 국민대 규모라고 하면 예전에 32평 아파트라 분류된 것이 85제곱미터입니다. 대지 지분은 보통 30제곱미터, 10평 정도 되거든요. 여기 30만이라고 하면 저 국민대 규모 만 세대 들어가게 되면 그게 대지 면적과 일치합니다. 그러면 이 만 세대에 3명 정도만 거주하신다고 하면 시가 조정구역이 해제되고 그 단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한 3만 명이 거주하는 곳이거든요. 이곳 남양시장 당선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 세대에 거주할 수 있는 그 대규모 개발 사업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이것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 있죠.
그러면 좀 전에 시가조정구역과 공원구역, 녹지구역에다가 해제되거나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이곳에 기반설은 충분하다? 부족하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3만 명, 4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시가지가 조성되게 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 호평지구나 또는 뭐 진접지구 같은 그런 시가지가 새로 조성되게 되는데 이곳에 없던 도로, 학교, 의료시설 등등의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하면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곳이라고 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하여야 한다. 주지 이해하셨다고 하면 결론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정책 10년. 정비 사업과 특지발 사업이 완료되고 몇 년? 10년 경과된 곳. 시공록 30만. 시가조정구역과 공원구역에서 해제되거나 녹지지역이 주상공으로 변경된 경우로서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한다. 왜 필수사항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출제위원이라면 임의사항과 필수사항을 각각 시험에 출제하게 되었을 때 예를 먼저 내겠습니까? 예를 내겠습니까? 예외적인 필수사항을 시험에 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쪽에서만 시험 문제 반복되었다는 점 고려해 주시고 임의적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은 용도 지구일 때는 지정할 수 있다. 그것만 확인 없습니다. 그리고 양과 3번 비도시역의 지정 대상 찾으셨죠? 1번 계획관리지역 옆에 페이지에 2번 개발진흥지구 3번 대체지역 용도 지구 폐지하고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경우라면 비도시 지역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 우리 이것만 기억하십니다. 계획 관리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것만.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만 기억하시는 겁니다. 지금 더 했다가는 헷갈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도시역 중에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계획 관리 지역. 저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한답 응이십니다. 저희들 지구 단위 계획 찾으셨죠? 그리고 양가 1번 지구 단위 계획 수립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잠깐 보십니다.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추천하는데 우리 공법의 각종 기준은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장관이 결정한다는 것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준 이야기 나오면 항상 장관입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뭐 1부터 15까지 참 좋은 이야기 있는데 나중에 잠은 자야 되겠지만 수면제 먹기 참 싫다고 하면 얘를 5번 정도까지만 읽어보시면 잠 잘 오실 겁니다. 그럴 때만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한자 응이십니다. 186페이지 찾으셨죠? 186페이지 찾았습니다. 1번 지구 단위 계획 내용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역 목적 이루기 위해 지구 단위 계획에는 다음 각호 사항 중에 2호, 4호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2호부터 포함되어야 한다. 가려놓습니다. 포함되어야 한다. 강행 중이라면 이 지구 단위 계획에 필수사항이 두 개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박스에 2번 보십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설의 배치 규모, 기반설 추천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는 기반설 반드시 포함돼야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건축물의 용도 제한. 이 용도 제한은 건축 제한과 같은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 약속하시길 위락설은 상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다. 그걸 건축 제한, 용도 제한이라 합니다. 건폐율, 용적률, 건축 높이의 최고한도, 최제한도.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특정 장소에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20m 높이로 건축해야 된다. 그러면 20m 이하의 건물 건축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최고한도와 최저한도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 높이만큼 건물 세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평내 호평지구에도 아마 주변에는 다 건물 들어서 있는데 나대지로 빈 땅으로 남겨져 있는 곳을 가끔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그 높이의 건물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빈 나대지로 놔두는 겁니다. 이해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구 단위 계획에는 기반설, 건축 제한, 용률 제한, 용적률,
높이 제한 총 몇 개입니까? 다섯 가지가 필수항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꼭 내는 것이 다음 중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 사항이다. 잘못된 거 찾으라고 하면 이 다섯 개 말고 엉뚱한 것 하나를 틀린 지문으로 시험에 내게 됩니다. 그 틀린 지문이 바로 5번입니다.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 그래서 5번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 임의사항으로 배, 형, 색, 건. 배, 형, 색, 건은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으로 기억해놓습니다. 그러면 배치. 나중에 우리가 다산 신도시 개발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이 다산 신도시 중심부에는 상업 용도가 조성되어 있고요. 그 외곽에 주거 용도 조성되어 있는데 아주 외곽에는 아파트 단지가 비치되어 있고 그 상업 용지와 주택과 아파트 단지 사이에는 상가 주택이라 해서 다가구 주택을 배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냥 제가 거짓말 치더라도 그냥 믿으십시오. 그래서 어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있어서 어디를 상업적으로 어디를 주거적으로 어디에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어디를 휴양 공간으로 공원으로 만들 것인지 그러한 것들이 일일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면 그게 배치입니다. 건축 배치에 대해서는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입니다. 그리고 형태. 가끔 아이스크림 집을 만들게 아이스크림 파는 가게를 만든다면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아이스크림 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외관으로 건물 만들게 되면 따로 광고할 필요 없죠. 형태입니다. 그리고 색채. 어떤 색으로 칠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 평내 호평지구에는 여러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 외부에 외부 페인트 칠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색깔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내 호평지구에 만들어진 아파트는 10년, 20년 지나더라도 똑같은 색깔과 똑같은 그림이 아파트 외벽에 그려지게 됩니다. 왜? 색채 결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선. 여기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표현하거든요. 배경 색깔은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 그래서 저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사항이 되는 다섯 가지와 임의사항으로 자주 시험에 나오는 네 가지를 한번 구분해놓습니다. 필수사항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 형, 색건은 앞으로도 다섯 번이고 열 번이고 계속 들으실 겁니다. 배, 형, 색건은 임의사항이라는 것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하단부의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완화된 행위 제한 있죠. 국회법, 건축법, 주차장법을 각각 완화시킬 수 있는데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마 이쪽은 아마 우리가 5월달, 6월달에 요약 들어갔을 때쯤에서 도시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에는 세계 법령에 완화 가능한데 비도시지역은 국토계획법만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천천히 정리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봤다는 기억만 해주십시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쪽입니다. 당연히 시험에 나왔지만 또 한번 출제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쪽입니다. 우리 100%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189페이지 찾으셨죠? 3번 주차장 설치 기준에 완화 찾았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목적이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구 단위 계획으로 주차장법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를 청구할 수 있다. 100 동그라미. 그리고 박스에 1번입니다. 한옥마을을 보존하기 위한 경우 2번 차 없는 거리. 이걸 27회와 28회 때 연속해서 시험 문제 냈습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한옥마을 보존이라고 하면 전주에 한옥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폭 1m 또는 2m 정도의 도로에 한옥이 만들어져 있는데 폭 1m, 2m 도로라고 하면 차가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세 대당 가구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주차장법에서는 정해놓고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주차장 설치할 필요 없죠. 주차장 100% 완화한다. 이 말은 주차장 설치를 면제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차 없는 거리라고 하면 서울 인사동 거리 같은 경우는 주말에 차 못 다니는 곳이 있거든요. 만약 그게 일주일 내내 차가 운행하지 못하는 거리라고 하면 건물마다 주차장 따로 설치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차장 100% 완화시켜준다. 주차장 설치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7번 차셨죠? 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입니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완화에 적용할 수 있다. 도라미 2번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지역, 개발진흥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하나 챙길 게 있는데요. 여기 비도시적인 계획관리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였습니다. 우리 녹관농장의 건폐율은 20, 딱 하나만 예외. 계획관리지역만 건폐율 40, 그리고 용적률과 관련되어 녹관농장의 경우는 80인데 세 군데 예외 100이었습니다.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이라면 용적률 100%였습니다. 그러면 저 계획관리지역은 원래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이었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되었다면 건폐율은 40을 150% 완화시켜주면 60, 200을 200% 완화시켜주면 용적률 200. 그러면 저 계획관리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제일종 일반 주거지역과 비슷한 건물 규모 만들어지죠. 우리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5, 6, 7이 건폐율이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 3종 일반 주거지역만 50. 그리고 1, 3, 5 기억나십니까? 1종 전용 주거지역은 100,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0. 그러면 두 단계 미친 1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면 용적률 200.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이라 할지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1종 일반 주거지역에 볼 수 있는 건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규모 좀 더 크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해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계획관리지역, 비도시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건폐율과 용적률만 풀어지는 것이죠. 건폐율과 용적률만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게 되면 어떤 법령만 완화한다? 국회법만. 얘는 나중에 결론으로 나중에 한 5월 6월 달이나 7, 8월 달에 그때 결론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계획관리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은 얼마? 150 더 완화시켜주고 용적률은 얼마? 200 완화시켜주면 진짜 실질적인 건폐율은 60 되고 용적률은 200%가 되는 겁니다. 아니 40을 150% 풀어주니까 얼마? 건폐율 150 된다고 하면 건폐율 150 된다고 하면 자기 땅 벗어나서 건물 건축하는 셈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 건 안 되고요. 원래 적용되었던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이 40%였는데 그 40%를 1.5배 풀어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얼마가 되어버립니까? 60. 용적률은 2배까지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용적률은 200 되는 겁니다. 191페이지입니다. 2번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실효 차시였죠. 1번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지부터 3년 이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지되지 아니하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지되지 아니하면 가로 해놓습니다. 3년 되는 다음날 3년 되는 다음날 추천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효력 1년다. 그래서 구역 지정하고 몇 년? 3년 내 계획
수립돼야 되고 수립되지 않는다면 구역 지정 효력은 상실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라 2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시료 찾으셨죠? 괄호 속에 주민 이반 제한한 것에 한정한다. 주민 이반 제한 줄만 쳐놓습니다. 주민 이반 제한 줄만 쳐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실부터 5년 이내. 이 법도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가로 해놓습니다. 그 5년 되는 다음 날 추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은 효력 1년다. 이 경우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줄만 쳐놓습니다. 지정 당시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환원에 대해서는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우리 봐주실 것은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몇 년? 5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되고 착수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당시 얘는 실효대오리죠. 5년 내 착공하지 않는다면 계획은 실효되고 계획 수립하기 전 상태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당시로 환원된다. 환원에 대해서는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계획 수립하면 몇 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된다. 5년 내 착수하지 않는다고 하면 효력 상실한다. 거기까지만 한번 봐놓습니다. 그래서 실효와 관련되어 그렇게 한번 보십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의 개발행위는 다음 주에 해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문제 잠깐 보십니다. 45페이지 찾으셨습니까? 85페이지 찾으셨습니다. 기반설 중에 방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항상 기억하는 게 무엇입니까? 방제시설 나는 안다 모른다. 저 방제시설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요. 하수폐폐만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답은 3번. 하수도. 뭔지 잘 모르지만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병원 등이 있다고 하면 모두 보건위생시설이고요. 그리고 하수도,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폐기물처리시설 이 네 가지라고 하면 환경 기초시설인데 3번에 하수도란 말 보게 되면 하수폐폐라고 기억하고 계시죠? 이만큼은 방지시설은 아닙니다. 2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나오는 것은 99%가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는 겁니다. 어차피 하수폐폐만 기억하고 있으면 기반설에 관한 문제는 모두 해결되실 겁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 사업을 말한다. 우리 사업 앞에 효율이 있다고 하면 이게 목적이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설을 설치, 정비, 계량 사업을 말한다. 맞습니다. 2번입니다.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하는데 사업 대상 지역을 둘 이상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분할 시행 가로 해놓습니다. 2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분할 반대말은 결합이거든요. 근데 이 결합은 제가 5월, 6월 달에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면 하나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설 사업 기억나시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분할 시행만 가능합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뭐만 가능하다? 분할 시행만. 5월 달에 이야기 드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게 동시에 가능한 것은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일 때는 분할 외 결합
사업도 가능합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5, 6월 달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시행단 도시군계획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수용 또는 사용 추천했습니다. 도시군계획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라고 하면 도시군계획설 부지를 말하죠. 도시군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 사용할 수 있고 인접한 토지란 말 보게 되면 일시 사용만. 4번입니다. 도시군계획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있은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 인정 및 고시 있은 것으로 본다. 공치법에 의한 사업 인정 및 고시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입니까? 실시계획 고시입니까? 실시계획 고시.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도시군계획설 사업은 실시계획 고시 한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면 안 되지만 도시개발법에는 세목고시,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시행 인가,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얘도 사실 지금은 이렇게만 반오시고요. 이렇게만 반오시고 지금 이렇게만 반오시고 국회법상 도시군계획서 사업과 관련되어 토지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시점 언제이다? 실시계획 고시한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아니죠. 실시계획 고시한테 공지법에 의한 사업 인정 고시 있는 것으로 본다. 4번 틀린 정답입니다. 5번입니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시행자에게 기반설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의 조치를 할 때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 인가할 수 있다. 실시계획 인가 시에 조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저 조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돈을 이행보증금이라 하는데 저 이행보증금은 민 간인 경우에만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만약 지방공사에게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이해하신 겁니다. 그래서 2번은 답을 4번에 넣습니다. 3번입니다. 도시군계획설 부지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매수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지목은 대한정한다.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도시군계획설 결정 고지부터 10년 이내 당의 도시군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면 그 사업에 실시계획 인가가 행해진 경우에도 실시계획 인가 추천했습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우리 잠깐 요것 하나 이해해 놓습니다. 매수 청구는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목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은 특광시군이 매수 상대방, 매수 의무자이고 예외적으로 시행자가 결정되었다면 그 시행자에게 그리고 법령으로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 관리할 자가 정해져 있다면 법이 정하는 설치 관리 의무자에게 설치 의무자와 관리 의무자가 서로 다르다고 하면 설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수 청구하게 되면 매수 청구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 통지하고 실제 매수는 매수 결정입니까? 매수하기로 결정 통지한 때입니까? 통지한 때부터 2년 내 매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수 방법으로는 현금 매수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전액 비업무용 토지 부재 부동산 토지 소유자의 땅이라면 3천만 원까지는
현금 3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할 수 있고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그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하십니다. 그냥 한턱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하실 게 매수 가격과 관련되어서는 공시법이 정하는 가격으로 매수한다라는 것 기억나시고 시가 매수한다는 말 쓰게 되면 바로 틀립니다. 그리고 매수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3층 이하의 단독 대거 3층 이하의 1종, 2종 근린 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거기까지 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기억나십니까? 저 시행자가 정해지고 저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인가받고 고시하게 되면 수용을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 실시객? 고시한 때. 그러면 저 실시객 인가받았다고 하면 바로 고시하고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용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수 청구 절차를 실시객 인가받은 이후에 매수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면 또 몇 년 기다려야 됩니까? 또 최소 한 3년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 6개월, 2년 하다 보면 한 3년 대충 기다려야 되거든요. 실시계 인가 받았을 때는 수용 바로 확정돼 있는 상태이죠. 아, 실시계 인가하고 바로 뭐하면? 고시하면 토지 수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용하면 돈 바로 받을 수 있는데 매수 청구 절차 진행하는 것은 이거 필요 없죠. 시행자만 결정된 상태라고 하면 매수 청구할 만한데 실시계획이 뭐 했을 때? 인가 받은 때는 바로 수용하고 보상금 지급할 상황이기 때문에 실시계 인가 받은 때는 매수 청구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매수 청구하게 되면 최소 2년 6개월, 한 2년 6개월 시간 지나야만 돈 받을 수 있거든요. 똑같은 돈을 그때 받는 게 낫겠습니까? 바로 수용당하고 받는 게 낫겠습니까? 바로 수용당하고 돈 받는 게 낫기 때문에 실시계 인가 받은 때에는 매수 청구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3번입니다. 예, 그래, 동그라미 이번 다시 보십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지부터 10년 이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사업의 실시계 인가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실시계 인가 받았다고 하면 바로 수용할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청구할 필요 없죠. 이 경우는 매수 청구 대상 아닙니다. 3번입니다.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 통지해야 한다.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4번.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통지한 날부터 1년 이내 매수해야 한다. 2년 내 매수하여야 한다. 매수 청구 받은 토지의 매수 세금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어떤 때? 시행자가 누구일 때? 지방자탄 될 때. 소유자가 원한다고 하면 100%. 비업용 토지라고 하면 3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권 발행할 수 있고 상환기간은 10년입니다. 누굴 때만 채권 발행하는 겁니까? 지방자탄체. 그래서 끝에 없다라는 말 썼기 때문에 5번 질문 바로 틀린 겁니다. 3번 답을 1번으로. 4번입니다. 국토계획법령상 매수 의무자인 지방자탄체가 지방자탄체 동원해 놓습니다. 매수 청구받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에 지목이 되어있는 토지를 매수할 때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토지 소유자 원하는 경우 매수 의무자는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하여 대금 지급할 수 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동그라미 해놓으셨죠? 1번 맞는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채권 발행할 수 있죠. 2번입니다. 매수 청구받은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 매수 대금 전부에 대해 전부 추정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하여야 한다 추정했습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그 일부는 3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권 발행할 수 있죠. 3번입니다.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6개월, 2년 기억나신다면 매수 청구받게 되면 6개월 내 매수 여부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죠. 2년 내 6개월입니다. 4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10년 이내로 하지. 10년 이상 20년 이내 아닙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은 공시가로 한다. 공법상 공시가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거부되는 겁니다. 정확한 가격은 공시법에 의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답을 4번은 1번으로.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 지정할 수 있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개발 목적이었습니다. 1번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2번 녹지 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녹지 지역은 비개발 용도였다가 주상공으로 바뀌면 개발 용도이죠. 3번 택지 개발 지구. 4번 주택법에 따른 대지 조성 사업 지구. 5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 자연 공원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은 개발 용도 비개발 용도. 비개발 용도로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저 진짜 치사하지만 생태계 보호 지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네요. 있습니다. 네요. 예. 그리고 자연 방제 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용도 지구라면 종류 관계없이 모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말 꼭 한번 잡아주십시오. 예, 그걸 한번 봐주시는 게 여기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설명을 오른 것 차트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주택법에 따라 대지 조성 사업지로 지정된 지역 전부에 대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없다. 대지 조성 사업 지구 지정된 지역 전부 지정할 수 있습니다. 2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결정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여야 하나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은 그러하지 않다. 둘 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죠. 그래서 2번 틀립니다. 3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 지역 아니더라도 지정할 수 있다. 계획 관리 지역 비도시역이었죠. 비도시역이랄지라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옳은 지문입니다. 4번입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20만 제곱미터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이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우리 약속한 거 기억나십니다.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하여야 한다는 것은 정택 10년, 시공 30만일 때만 지정하여야 한다. 되시겠습니까? 시험 볼 때까지 정택 10년입니다. 시공록 30만.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5번 지락지구에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없다. 지락지구는 용도지구의 한 종류로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죠. 3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실효 제도로서 빈칸에 알맞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역 지정하고 몇 년? 3년 내 계획 수립해야 되고 계획 수립되면 몇 년? 5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그 말 기억나십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가속에 주민이 위반 제한하는 것에 한정한다. 도시관리계 결정 오류부터 몇 년 이내 이 법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몇 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5년이죠. 답을 4번으로. 그래서 아마 올해 시험에도 나오게 되면 제 생각에는 딱 두 개입니다. 정대 10년, 시공 30만. 그리고 예. 다만 얘는 두 번 연속해서 시험에 냈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계획관리지역 등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건표율은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표율 150%, 1.5배 완화시켜준다는 이야기죠. 용적률은 2배 완화시켜준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지구 단위 계획 올해 나올 시험이 될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